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오늘은요, 방구석에서 컨텐츠를 찍고 있어요. 오늘 비도 오고, 주말인데도 비도 오고, 춥고, 그래서 캠핑을 못 나갔습니다. 그 대신에 캠핑용품점에 한번 다녀왔고요. 오늘 또 집에 들어와서 영상을, 요거 한번 찍어보자 싶은 느낌이 있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에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캠핑문이라는 브랜드에서요, 협찬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IGT 테이블, 그리고 상판,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 협찬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리뷰 영상으로 그 캠핑문에 IGT 브릿지 테이블에 대한 리뷰를 올렸거든요. 그 리뷰를 보고 밑에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캠핑문이 뭐 한국 브랜드가 아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찍기 전에 협찬을 받았잖아요. 그 협찬을 받을 때그 담당자하고 저하고 메일을 막 주고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걸좀 물어봤어요. 캠핑문이라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냐 하고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제가 캠핑문이라는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캠핑을 이제 만 3년 정도, 훨씬 더 넘었죠, 하면서 캠리니 시절부터 캠핑용품 점에 가서 사기도 하고, 그다음 스마트 스토어에 사기도 하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막 뒤져서 사기로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캠핑문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요, 아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 3단 토치가 있어요.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거. 그걸 쓰면서 다른 이렇게 토치들하고 비교를 하는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캠핑문이 중국 브랜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캠핑용품점에 갔을 때도 그 캠핑용품점 사장님이 이 캠핑문이라는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다라고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건가, 중국 건가 좀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협찬 받은 김에 한번 물어보자 하고 담당자한테 메일을 써서 캠핑문이 한국 브랜드냐 하고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쫙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메일 내용을 제가 영상을 올릴 때그 영상에다가 메일 내용을 첨부를 시켰어요. 거기도 시켰고, 그 다음에 저는 한국 브랜드라고, 한국 브랜드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한국 브랜드네? 하고, 한국 브랜드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그 한국 브랜드가 아니다라고 댓글이 달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성격이 좀 궁금해요. 그런 게 이렇게 내한테 이게 막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국 브랜드인지 중국 브랜드인지 일본 브랜드인지 나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제 입장은 좀 그래요. 저는 그냥 캠핑용품이란 게 이게 뭐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인간이 뭐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용품이잖아요. 근데 이 취미용품이 그냥 가격 적당하고, 가성비 좋고, 품질 좋고, 그리고 뭐좀 예쁘고, 그러면 나는 장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하는 제품들도 보면 뭐 비싼 제품을 사기도 하고 협찬을 받기도 하고, 또싼 제품을 제가 사기도 하고 협찬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두루두루 다양하게 캠핑용품들을 써보는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가성비 좋은 게 짱이 아니냐,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어떤 브랜드를 되게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지금 한중일 세계 글로벌하게 캠핑용품들이 막 쏟아져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에서 만든 거를 또 어디선가 뺏기고 뺏기고 막 이렇게 서로 뺏기고 개선하고 하는 상황들이 못마땅한 분들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다 그게 뭐 개개인의 그냥 어떤 생각일 뿐이고, 내 생각을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별 생각 없습니다. 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구나 라는 게 저의 그냥 생각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콘텐츠를 올리면서 밑에다가 전문을 쭉 달아놨잖아요. 그거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대문에다가 걸어놨는데, 요 자세히 보기 한번 읽어보면 우리 로안이도 등장하고, 밑에 더보기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자, 이 영상이 이미 한 2678회 정도가 지금 조회가 됐습니다. 자, 제가 캠핑문에 직접 문의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캠핑문 로고 제품은 OEM 제품이 아닌 자체 제작 상품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회사가 있대요. 캠핑몬 공장이 뭐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저지양인가, 쯔지양인가, 하여튼 이런 아웃도어라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자체 생산은 맞지만 일부는 OEM을 맡기기도 한다. 뭐 중국에 공장들이 여러 개 있겠죠. 약간 OEM도 하고 자체 공장도 있다. 양쪽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캠핑문이 어느 나라 브랜드냐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시작은 부산의 캠핑 카페 브랜드 캠핑 드라마가 업체명을 주식회사 소리, 캠핑 소리로 변경을 하고 중국의 OEM 생산 전문 공장과 전략적인 제휴 체결을 통해서 캠핑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난 한국 거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뭔가 법적으로 내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그 중국 공장을 통해서 여기 위에 나온 이런 것들 있겠죠. 여기를 통해서 제품을 국내 판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캠핑 시장이 훨씬 더큰 중국, 일본 시장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캠핑문 제품들 보면요. 저는 그 언박싱을 잘안 하잖아요. 굳이 박스 까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박스를 이렇게 보면요. 패키지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노우피크 제품의 어떤 박스 포장을 되게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포장에 적혀 있는 어떤 글자들, 문자들이, 설명서까지, 일단은 1어가 있고요. 중국어가 있고요. 영어가 있어요. 한글은 없어요. 그래서 이 포장 자체가 되게 깔끔하게 좀 일본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본 건가? 아니면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드는구나. 일본에 되게 수출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코로나로 캠핑붐이 생기면서 다시 한국에 캠핑문 브랜드에 조금씩 투자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히 제품은 대부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제품이지만 OEM이 아닌 캠핑문 자체 생산 공장도 아까 두 개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 제품의 기획이나 디자인은 한국의 주식회사 소리와 일본의 CTC라는 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뭔가 합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몰라요 나도. 이두 개에서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서 중국 공장에 보내면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뿌린다. 중국에도 뿌리고 대만에도 뿌리고 홍콩에도 뿌리고 한국에도 뿌리고 일본에도 뿌린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자, 이런 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한국 브랜드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내면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저는 관심도 없고. 근데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기에 뭐 제가 자사에 문의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답변을 못 달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변인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이게 찝찝해서 그냥 궁금해서 또 문의를 했어요. 문의를 하니까 저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캠핑문 일본 그 캠핑문이 일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캠핑문 일본에다가도 물어봤어요. 이거 어느 나라 브랜드냐? 한중일 중에 하나냐? 합작이냐? 대답을 해라! 하고 이렇게 제가 DM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DM으로 날라온 그 내용은 글로벌 회사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한국 회사나 중국 회사나 일본 회사나 이걸 따지는 게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에서 대한민국 브랜드라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던 것 같고 뭐 저는 결론을 내리자면 요거는 뭐냐 글로벌 회사다.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과 기획은 한국하고 일본이 동시에 하고 있다. 생산은 중국에서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왕이면 사실 저도 파리 안으로 굽는다고 요게 한국 아주 고유의 브랜드였으면 좋았을 이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하잖아. 뭐 약간 좋았지. 좀 좋았겠다. 그 정도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요. 뭐, 요 정도 논란까지는 아니고 좀 궁금했으니까 한번 파고들어 봤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결론, 주관적인 어떤 결론으로 따지고 보자면, 얘는 약간 글로벌? 그냥 종합 글로벌 브랜드네?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오늘 컨텐츠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 IGT 테이블을 썼잖아요. 근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토치를 사용했을 때도 좋았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은, 이게 스노우피크의 어떤 폴링 토치에 비해서 뭐 전혀 빠지는 거 없고, 우리나라 어떤 브랜드에 비해서도 빠지는 거 없고, 되게 좋은데? 그때 이제 비교하는 영상은 제가 캠핑문에 토치에 이렇게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1등이다.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캠핑문이라는 브랜드가
뭐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브랜드, 되게 이미지가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만듦새도 뭔가 중국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허접한 포장에 막 보내온 그런 제품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품질력이 엄청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OEM도 중국에서 다 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제품들도 중국 가서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듦새를 보면 그리고 포장 패키지까지 딱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근데 가끔 가다가 이 QC가 좀 제대로 안돼 있어가지고 뭐 엉뚱한 데 납땜이 돼 있다든지 이상한 부품이 붙어 있다든지 뭔가 누락돼 있다든지 이런 불량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화면을 한번 저하고 같이 보실 건데 제가 오늘 뭘 보고 싶으냐면요. 캠핑몰에서 뭘 팔고 있고 내가 뭘 써봤고 그리고 이 제품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지 이 캠핑문이란 브랜드 전반적인 제품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좀 리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썰이 한 10분 정도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요 화면을 안 보고요. 화면을 이제 제 노트북을 보면서 계속 설명을 하게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보면 그냥 캠핑문.co.k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한국 거고 요 자사몰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또 하나 더 띄워놨는데, 띄우는 거 어디로 사라졌냐. 저 캠핑문, 여기 한번 쳐볼게요. 도메인을. 캠핑문, co.jp도 있어요. 자, 요걸로 쳐서 들어가면 일본 것도 나옵니다. 자, 지금 제 브라우저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번역이 돌아가서 한국말로 싹싹 바뀌는데, 이 번역을 안 하면, 원문 보기를 해버리면 다 일본말로 바뀌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일본 사이트예요. 일본 사이트. 다시 보기 쉽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말로 왜 영어로 바뀌냐? 한국말로 바꾸죠. 자,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쫙 바뀌어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아웃도어 브랜드다. 캠핑문은 2011년 설립되어서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고품질의 기능적인 아웃도어 캠핑용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모닥불 받침대, 바베큐 스토브, 쿠킹용품과 설치 공구 등 인기 있는 캠핑 기어를 다수 갖추고 있다. 심플한 디자인, 품질을 고집한 제품이 심플리 벗 파티큘러 아래 제공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말다 적어놨네요.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카테고리가요. 한국 카테고리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뭐 텐트 침낭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여기 캠핑문에는 이것저것 다 섞어서 파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캠핑문 co.kr에 들어가서 텐트 침낭 여기를 치고 들어가면요. 요런 것들이 막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자체 제작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요런 것도 있어요. 근데 자체 제작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은 아마 중국에서 OEM해서 그냥 가지고 오는 제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일본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제가 보면, 자, 일본 사이트는 카테고리가 체어류, 그 다음에 테이블류, 그 다음에 랜턴류, 모닥불에 관한 거, 가스레인지, 랜턴 액세서리류, 그 다음에 캠프 설령, 그러니까 이게 뭐, 캠프 피칭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그 다음에 요리 도구들, 그 다음에 가스관, 뭐 어떤 어댑터. 이 캠핑문이 어댑터류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전거, 여긴 또 자전거 유지보수 도구,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텐트가 없죠. 그러니까 그두 나라의 성향에 맞게 뭔가 파는 게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것도 있고 서로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뭔가 다른 것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만들어주는 데는 어디다?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OEM도 있을 거고 거기서 만들어서 알아서 팔고 있다. 각각 플레이하고 있다. 근데 공통 제품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자, 그래서 일단은 캠핑문에 한국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여기가요, 회원가입하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좀더 싸요, 얘가. 근데 얘가 보면 일반 회원은 10%를 해주고, 사업자 회원이면 35%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 캠핑문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캠핑문 제품을 파는 스토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납품을 하는 거죠. 납품가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35%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좀 보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 스마트 스토어에도 제품이 다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핑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찾아 들어갔어요. 여기가 좀더 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니까 여기는 무료 배송 이벤트를 하고 있고 1월 한 달간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테이블, 스탠드류, 체어, 팩해머 공구, 화로 그릴, 가스버너, 랜턴, 시커 쿠커, 식기 쿠커, 수납가방, 솔로 백패킹, 더 열면 기타 캠핑용품 부품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보기 귀찮으니까 전체 상품으로 싹 열어서 보면 이렇게 다 보이죠. 자 전체 상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볼 때요 요렇게 한번 봐요. 최신 등록 순으로 해서 자 최근에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도 한번 살펴보고요. 제일 비싼 게 뭐지? 하고 이렇게 눌러보기도 해요. 저는 어떤 브랜드를 하나 발견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쫙 다 훑어보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비교를 이렇게 딱 쭉 보니까 제일 고가가 텐트가 얘는 없어요. 이 브랜드는 텐트가 없어. 텐트가 없으니까 보통 텐트류가 비싸잖아요. 근데 텐트가 없으니까 제일 고가의 제품이 XX라지, 2X라지 초대형 화로대가 나오네요. 20% 할인해서 19만원 정도 가는데 요게 딱 느낌이 요거 풀옵션 지금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스노우피크 거예요. 이거는 이 디자인은 이거는 스노우피크 고유의 디자인인데 요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쫙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러 브랜드들에서 뭐 유니프레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는데 요게 하여튼 제일 비쌉니다. 요게 제일 비싸고 뭐 열어보면 여기 보면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 모델들도 이 제품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던데 어떤 모델들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모델들은 중국 사람 느낌이 나요. 근데 한국 사람 느낌이 나는 거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면서 봅시다. 지금 요 모델들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DOD라고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일본 건 일본인들 같습니다. 느낌이. 근데 얘를 또 보면 중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게 제일 이제 비싼 제품이고요. 그 외에 스탠레스 화로대가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엑스라지가 119,000원, 그 밑에가 96,000원 요렇게 요게 제일 비싸요. 그 다음에 또 통 스탠레스 뭐 6인치짜리 더치 오븐 요것도 86,000원 가격이.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뭐 요런 옵션들 이 쭉쭉쭉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8만원 초반대에 요거는 콜맨의 파이어플레이스 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좀 간소화된 버전 같거든요. 보니까 요런 것들도 팔더라고요. 이게 8만원대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탠레스인데 요게 요거 보면 설명이요. 한국 사이트에도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중국어 표기랑 일본어 표기랑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 뭐 무게는 6.8kg짜리고 뭐304 스탠레스를 썼고 뭐 그 외 부분이 201을 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요런 것들 지카로하고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콜맨 파이어플레이스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부피가 되게 작네요. 이렇게 뭐 요런 거 판다. 가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가격이.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더치 오븐들 그 다음에 의자가 그 다음 가격대예요. 근데 이 의자가 안 비싸요. 이런 의자들이 우리나라 캠핑 용품들 보면 이 정도 되면 뭐 마운트리버 그 다음에 몬테라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중저가 브랜드 그런 데서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싸요. 일단은 좀 싸.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건 유니프레임의 모닥불 화로대 뭐 그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되게 쌉니다. 자 전반적으로 굉장히 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그리즐리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도 이게 재밌어 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7만원 조금 안 하는 가격인데 이게 울프앤 그리즐리인가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낮은 화로대 요것도 좀 관심이 가네요. 저는 요거는 낮으니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덕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실제 파는 제품은 요만큼인 것 같은데 요거는 요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부피가 어느 정도는 좀 있는 제품인 것 같고 하여튼 요런 거예요. 가격대가 한 중간급. 이제 쭉 더 내려가면 커피 그라인더 요건 제가 협찬을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커피 그라인더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걸 쭉 살펴보다가 영상을 찍어야지 하고 살펴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의자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의자가 지금 진짜 마음에 들어요. 캔버스 천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한 두께가 한 1000D 정도 될 것 같은데 봅시다. 내하중은 150kg, 무게는 3kg밖에 안 나가고요. 그리고 시트는 면 캔버스 소재고 로우 체어네요. 그리고 낮은 등받이에요. 요게 이름이
캠핑룬 로우 릴렉스 코지 체어 F1004라고 돼 있는데 수납 사이즈가 78cm. 그렇게 얘는 등받이가 낮으니까 그렇게 안 크네요. 무게는 3kg. 수납 가방 포함하고 있고 내야중 150. 그래서 요런 겁니다. 지금 요게 그냥 촥 펼쳐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싶어요. 얘는 느낌적인 느낌이 중국인인 것 같아. 일본 사람 느낌 절대 아니고요. 한국 사람 느낌도 절대 아니에요. 얘는 분명히 중국 사람입니다. 아니, 느낌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구분, 우리 동양인들은 다른 동양인들 보면 구분하잖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아, 이 무릎이 이렇게 뻥 뚫려. 자, 이런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 예, 카키도 있고, 이런 회색 계열도 있고, 두 종류가 있던데, 제가 요거가 좀 괜찮았던 이유가, 일단은 이게, 그, 일본의 스노피크 제품들 라인, 그, 의류 라인들 보면, 타킵인가? 타비키인가? 타키비. 타키비가 맞을 거예요. 그, 불똥 튀었을 때 안 타는 내연? 아, 난연? 그런 소재거든요, 얘가.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얘는 팔걸이가 없잖아요. 이 팔걸이가, 저는 캠핑 의자들이 팔걸이를 왜 만든지 잘 모르겠어요. 있어 보면, 이거 올릴 일도 잘 없고, 하여튼 제 취향은 그렇거든요. 그냥 팔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두고 싶은데, 의자에 앉을 때 팔걸이가 있으면 그걸 피해서 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들썩 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프레임도 좀 튼튼해 보이고, 요거 얼만큼 내구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쓰다 보면 분명히 요거 이게 이탈되거나 여기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건데 캠핑용품은 영구적이진 않으니까 가격대가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레이 계통이 이거 사진 찍으면 약간 보라색으로 나올 것 같은 그레이 계통이긴 하지만 하여튼 요 느낌 괜찮다. 그리고 캠핑문 제품이 그 파우치류들이 있죠. 그 파우치가 요 캠퍼스천으로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아마 같은 소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얘는 옆으로 틀썩 앉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네. 이거 뭐야? 오, 레그 캡도 주네. 오, 좋은데? 한국에서 사면? 그죠? 한국 사이트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레그 캡 4개를 준다라고 돼 있고 얘는 품질 보증 기간이 구입 후 6개월까지입니다. 제조국 중국, 수입자는 소리, 그리고 재질은 이렇고 뭐 사이즈 이렇다. 요 제품을요 지금 62,800원 했잖아요. 요거를 제가 중국 사이트를 못 찾았어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일본 사이트거든요. 일본 사이트 와가지고 카테고리에서 자 요거는 체어류 들어가 봅시다. 지금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팔걸이 없는 거 요거죠. 딱 찍어서 들어가면 지금 얘가 가격이 왜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6,980엔이거든요. 6,980엔? 그러면 요놈이 얼마인지 또 궁금하잖아요. 어차피 살 생각은 없지만 자 환율 한번 볼게요. 698 얘는 일본 돈이니까 일본 6,980엔 아니 잘못 쳤나? 아 63,000원 정도가 나와요. 63,000원. 그럼 배송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붙어버리면 좀 더 나오겠죠. 물론 이거는 한국 사이트에서 파니까 굳이 일본 사이트에서 주문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환율도 있고 이게 지금 세금 포함이라고 돼 있네요. 환율도 있고 하니까 차이가 한국이 더 싸죠. 더 싸요. 지금은 무료 배송 또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3,000원 더 붙어서 65,800원이 된다 하더라도 일본 사이트하고 뭐 거진 비슷해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해 내가. 그래서 중국 사이트는 못 찾았는데 중국 사이트 대부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잖아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캠핑문을 또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은 한국말로 한국어로 캠핑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요거를 온라인에서 자기들이 사입을 해서 파는 사업자들이 막 중국에도 있잖아요.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알리익스프레스죠. 자 여기 가서 캠핑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만약에 판다 치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럼 없는 겁니다. 자 캠핑문 치니까 캠핑문 말고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어로 다시 바꿀게요. 캠핑문 브랜드명으로 영어로 쳤습니다.
그러면 캠핑 뭐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주룩주룩주룩주룩 나오는데 캠핑문 아닌 것들도 막 섞여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키워드 따먹으려고 얘네들도 스마트 스토어에도 보면 제품명이 그게 아닌데 다른 키워드 막 집어넣고 일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그리고 캠핑문 제품을 또 뺏기는 제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캠핑문 의자까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의자. 자, 그러니까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캠핑문 제품이 안 나와요. 막 네이처 하이크 보이고 지금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캠핑문 의자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자, 일본에서 그 물건들이 Q10이란 사이트에 많이 해외 우리 직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Q10을 열었는데 여기도 캠핑문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한국어 검색이 다 되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은. 자, 캠핑문 검색을 하면 캠핑문 제품들이 쫙 나와요. 셀러허브라는 판매자가 이걸 되게 많이 파는 것 같고 이게 발송지가 서울입니다. 누가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발송을 해버리는 것 같은데 캠핑문 의자까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차가라고 해야 되나? 자, Q10 사이트는 요거는 일본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어느 나라 이게 국적의 플랫폼인지 잘 모르거든요. 밑에 보면 요런 정보들이 뭐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 뭐 어디서 듣기는 뭐 동남아 어딘가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캠핑 문화라고 치고 의자라고 치니까 엉뚱한 거 막 다 섞여 나오고 스고이스 도플갱어 채워 엉망진창으로 다 섞여 나오네요. 의자는 일단은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비교를 다 해봐요. 그래서 싼 게 있으면 싼 데 가서 사는 게 정답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배송비라든지 관세라든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일 당장 쓰고 싶은데 이걸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하면 한 5일씩 걸리니까 또 급하게 써야 되는 것들은 또 국내에서 몇천 원 차이 안 나면 국내에서 그냥 사버리는 편이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3개 정도의 사이트를 다 비교를 했고요. 또 일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본 애들은 얘를 등록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은 라쿠텐 아니면 아마존 두 개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라쿠텐을 열어봤어요. 자, 라쿠텐을 열면 얘네들 제품들만 이렇게 쫙 다 모아서 이렇게 나오던데 라쿠텐에 요 의자가 있네요. 로우체어가. 지금 가격은 아까 전에 698N이었잖아요. 그죠? 6980. 자, 여기서 가격을 한번 보면 가격 어디 표시돼 있어? 안 나와.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왜 안 나오지? 얘인데? 자,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아이고 찾기 힘들다. 요거 맞는데? 체어류 클릭을 했고 그럼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바로 그게 딱 안 보이냐고. 자, 여기서 이거 찾았거든요.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똑같은 거 있네요. 가격이 지금 이게 옆에 가격인 것 같아요. 아닌데? 아, 이게 이건 조회수 같은 건 것 같고 애드 여기까지 가봅시다. 구매하기까지 가봅시다. 얘는 여기는 왜 더 비싸게 팔아? 프리시핑이긴 한데 7,430엔? 얘가 좀 더 비싸네요. 한국이 제일 쌉니다. 일단은 우리한테는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기 편하게 이제부터는요 이 캠핑문 제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한번 쫙 보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뭔가 다르게 팔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일본 사이트에선 뭐가 있는지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뭔가 특정 제품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있는지 한번 보고 최저가는 어디냐 뭐 요거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거는 미리 좀 담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급빠르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캠핑문에 가서 카테고리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테이블과 스탠드류를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자, 여기 가가지고 최신 등록순으로 한번 봅시다. 최신 등록순 그리고 한방에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자, 요거 캠핑문이 조금 유명한 게요. 요게 좀 유명하죠. 이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거 선반 필드랙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게 아마 유니프레임이 원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5만대 때만대서 다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를 캠핑문에서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상판도 나오고 별의별 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협찬받아서 썼던 거는 요거예요. 브릿지 테이블, IGT 브릿지 테이블이고 이건 2 유닛짜리고요. 저는 두 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총 4 유닛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사이드에 걸 수 있는 이런 몰리 시스템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뭐 요렇게 요거 있죠, 요거. 요거는 얘 다리만 뗀 거예요. 이거 다리가 빠지더라고요. 얘 다리를 떼면 요게 되는 겁니다. 만원, 한 9,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두 개를 요거 얹어놓은 거 딱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뭔가 요거 만들 때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구나 보입니다. 이 판때기만 팔아요. 그러니까 프레임만. 다리가 없어요, 얘는. 이 상태인데 여기 양쪽에 뭔가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걸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연장도 막 시킬 수 있어요. 길게.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씁니다. 요거 쉘컨이죠. 쉘컨 두 개 사이다가 그냥 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 유닛이니까 이렇게 버너 같은 거 끼워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거는 필드랙이잖아요. 필드랙 두 개 사이에다가 얘를 끼워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다리가 있는 버전의 브릿지 테이블에다가 얘를 또 걸어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게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요거 하드탑에다가 사이에 걸어서 쓸 수 있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있어도 되고 다리가 있어도 되고 하여튼 되게 좀 범용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뭐 작지도 않아요. 요거 딱 들어가고 2 유닛 딱 들어가고 그 다음 크기는 62에 37. 요게 필드랙이랑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해. 똑같진 않고. 그래서 가방도 다 호환이 돼요. 필드랙 가방에다가 얘를 담아 다닐 수 있게 그렇게도 만들어 놨습니다. 하여튼 머리 잘 써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다리가 붙으면, 요 다리가 붙으면 9,000원이 더 붙거든요. 9,000원이 더 붙고 가방은 또 별도로 사야 되는 거지만 이 다리가 38cm인가 그럴 거예요. 써보니까 의자가 낮으면 괜찮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자들, 그 경량 체어들 있죠. 그런 거 쓰면 조금 낮은 느낌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요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뭐 요런 것도 이소카스 통에다가 돌돌돌 돌려가 쓰는 원판 테이블도 있고, 요거 사이드에 걸어서 쓰는 스탠드 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요 IGT 테이블이 있으니까 이 위에 올릴 수 있는 상판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팔고 있는데, 저는 여기 제품을 지금은 다 처분을 하고 없는데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 까만색 필드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4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4개를 가지고 있고 중간에 연결하는 상판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장박할 때 이제 사이드 선반처럼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제가 요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하면 요걸 발견했어요. 이게 2개 세트인가 하나인가 모르겠는데 요게 필드랙의 반쪽짜리에 반, 딱 절반, 절반짜리인데 그걸 이렇게 포개서 쓸 수 있거든요, 선반처럼. 그래서 이게 할인가가 되게 싸게 파는 게 59,000원 특별 판매가가 우리 한국 사이트에서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가방 포함해서 이걸 4개를 주는 거예요. 되게 많이 샀어. 요새는 네이버 이 스마트 스토어 업데이트 해가지고 몇 명이 샀어, 요거까지 이제 노출이 되는 것 같은데 후기도 되게 좋아요. 이게 딱 반쪽짜리거든요. 반쪽짜리인데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가방도 여기 딱 맞고 색이 카키색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것도 스덴 컬러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블랙 좋아하니까 네, 블랙으로 그냥 마련할 생각이고. 이거 되게 괜찮아요. 이거를 앞뒤로 나란히 놓으면 평소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씩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런 게 뭐 스노우피크에서도 이런 거 통판으로 나오는 거 비슷한 게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가격이 원체 싸고 그리고 이 상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래로 그냥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두 개를 놔서. 근데 상판도 또 팔아. 상판을 얹혀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구성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거 되게 깔끔하고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카키색인데요. 블랙도 나오고 요거는 무슨 색이냐? 블랙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요런 것들도 있어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서 상판을 쭉 연결할 수 있고 사이드도 모서리를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팔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미니멀 필드랙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요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찜 해놓으려고요. 찜. 로그인 한번 할까? 자, 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소토 레귤레이터. 이거는
얼마 전에 캠핑문에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하나 받았는데 이거를 받기 전에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샀어요. 근데 캠핑문에서 사지 않았고요. 그냥 검색 막 하다가 최저가로 아무거나 그냥 샀는데 캠핑문 제품을 또 받아서 파는 판매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 거기서 그냥 샀는데 그때 뭔가 불량이 있었는지 타공된 위치가 좀 다른지 해서 이 다리가 정확하게 딱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영상에서 깐 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안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캠핑문에서 아 제품이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고 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써보진 않았는데 다음번 캠핑 나갈 때 요거를 써서 요거를 여기다가 얹어가지고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자, 요런 것들 쭉 나오고 가방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가방도 제가 다 만져봤거든요. 가방도 잘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쭉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요게 실제로는 캠핑문에서 제일 예뻐요. 스댕으로 돼 있는 완전히 풀스댕에다가 상판까지 스댕으로 올려서 이렇게 은색으로 세팅할 수 있는데 요거는 반절짜리가 아니라 통이에요. 통 필드랙인데 요 감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화목난로 같은 거 올려서 쓰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고 이 상판도 보면 이 요철이 있는 상판이라 가지고 이게 지문이 안 묻거든요. 이 엠보 가공된 거는. 그래서 요거 좀 괜찮다 마음에 담고 있어요. 요것도 사이즈도 보면 괜찮아. 사이즈도 괜찮고 가방도 여기 다 호환되고. 그래서 요놈도 저는 하나 담을래요. 좋아요 해놓고요. 그리고 저는 뭐 요런 거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취향이 아니라서 패스하고. 아 그리고 이런 가방은 이게 진짜 이건 좀 느낌이 아 중국스럽다. 좀 그런 느낌이 나요. 요 패턴.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그냥 블랙 없으면 그냥 차콜 이 색깔이 좋더라고요. 가방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그냥 찍찍이로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 뭔가 고리 같은 게 있어요. 그냥 한 바퀴 돌려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던데 써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요까지 이 영상 길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같이 사야 돼. 요게 다용도 압축 벨트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버클로 돼 있는데 요게 용도가 뭐냐 그러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 아까 잠깐 보고 넘어갔겠지만 요거를 이런 거 그냥 둘둘마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랙을 두 개 이상 겹쳤을 때 지금 얘는 풀 사이즈잖아요. 근데 반절짜리 사이즈는 한 개만 걸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묶고 이렇게 묶은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묶어가지고 이거 탄탄하게 고정하는 그런 자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요놈도 있으면 좋아요. 필드랙 쓰실 분들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전 지금 제 사심으로 담고 있는 거라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다 찜뽕 해놓을게요. 찜. 자 그리고 한 칸 더 내려오면 요놈. 요거 있죠. 요거. 메쉬 건조망. 이거는 제가 캠핑 문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필드랙을 쓸 때 이거 썼었어요. 이거 그때 중국 사이트에서 한 개당 9,900원인가? 하여튼 주고 샀었거든요.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요거. 이게 접어지니까 부피도 되게 작고 이거 보세요. 후기도 되게 좋잖아. 리뷰수도 많고 후기도 좋고 잘 만들거든요. 방출하기 전까지 엄청 잘 썼습니다. 메쉬로 돼 있고 얘는 이렇게 하면 설거지해가지고 넣어놓으면 뭐 벌레 같은 거 날라붙지 않고 밑으로 물 다 떨어지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건데 딱 접으면 요 정도 사이즈. 요걸 그냥 꾹 눌러버리면 접혀지거든요. 두께가 2mm, 2cm밖에 안 되죠.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랙을 이용을 해가지고 캠핑의 어떤 선반이라든지 랙을 구성하실 분들은 요거까지 같이 가면 되게 좋다. 근데 이거는 반절짜리가 아니라 반절짜리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통으로 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요거 와 이거 가격이 지금 최대 할인가가 5만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요거 모닥불 테이블. 요거는 유니프레임 때문에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스노우피크에서도 요런 거 있죠.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유니프레임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사이즈가 팡 큰 거 옛날에는 잘 안 샀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고 또 다리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조립되어 있는 건데 요 캠핑문 요 제품 요 사이드 모닥 테이블은요 캠핑 용품점에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요 제품을 많이 봤는데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방 호환되고요. 요 사이즈 잠깐 보면 요 밑에 요런 것도 오덕도 끼워서 쓸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밑에 선반처럼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55에 35 정도 되니까 별로 부담 없죠.
그냥 필드랙 가고 사이즈 조금 더 작나? 그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저 옛날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촌스럽게. 지금은 촌스럽다고 느껴지는 게 필드랙에다가 요 대나무 상판을 올려서 썼는데요. 대나무 상판의 단점이 이 나무의 결이 잘 일어나요. 까시레기가 잘 일어나서 좀 별로더라고요. 그리고 물 묻었을 때 빨리빨리 안 닦으면 뭔가 나무에 얼룩도 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바니쉬 처리를 하거나 니스 처리를 좀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판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이런 나무로 된 거 쓰는 것보다는 요거 팔거든요. 알루미늄으로 된 거, 요런 거 엎어서 쓰시거나, 요게 가죽도 나올 거예요. 제가 요거 보다가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어딘가 있었어. 캠핑몬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하여튼 가죽으로 된 거, 요거 가죽입니다. 이게 훨나요. 가볍고. 이거 용도가 밑에 뭐 안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가죽으로 된 거. 요거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돌돌 말아서 쓸 수도 있고. 요것도 딱 보니까 보세요. 리뷰가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보고 쓸만하다 생각해서 이미 살 사람들 다 산 겁니다. 이거는. 괜찮아, 괜찮아. 엠보도 약간 들어가 있고. 3mm 두께면 제가 지금 책상 위에 덮어놓은 요 뭐 오피스 요 매트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요거는 뜨거운 걸 못 올리겠죠. 자, 요거는 찐뽕. 일단 요것도 찐뽕. 이건 굳이 약간. 어쨌든 저는 이제 온전한 거는 써봤으니까 반쪽짜리를 쌓아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캠핑에 가시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어바웃 캠핑에서 제공해 주신 3단으로 된 이렇게 그 번독 비슷한 거 3단 셸프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적층을 해서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3단 셸프를 써보니까요, 최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제일 밑에 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다리가 공중에 붕 떠진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면이 조금 이제 젖어 있거나 노지 같은 데 가면 밑에 이게 흙물 같은 게 좀 묻어요. 그래서 지금 얘 필드랙처럼 다리가 좀 떠 있는 거, 요런 게 조금 선반으로 쓰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 자, 체어로 넘어갑니다. 자, 체어 넘어가면 그냥 요런 체어들이에요. 여기는 경량 체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팔걸이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스타일로, 등받이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스타일로 나오고,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온 거는 요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진짜 이 콜맨을 써봤을 때의 그 편안함 알거든요. 등받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패킹도 되게 큰데 얘는 등받이 높이가 되게 적당해요. 그래서 딱 접었을 때 제가 스노우피크 제품인데 라운지 체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라운지 체어는 몸이 너무 푹 꺼져요. 그래서 쉴 때는 좋은데 뭔가 조리하고 할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운지 체어하고 비슷하고 가격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한번 앉아보고 사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되게 편할 것 같다. 머리는 이렇게 손으로 받쳐줘야 된다.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 이 팔걸이가 없었을 때 의자는요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팔걸이 없는 거 앉아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리고 이 사이드 있죠. 이 사이드가 뭐가 날개가 안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굉장히 편하거든요. 저는 요놈을 일단 찐뽕 해놨습니다. 자, 색은 카키색.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여기 갑시다. 자,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뭐 요거는 뭐랑 좀 비슷할까,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되게 많은데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헬리녹스랑도 비슷하게 생기고 뭐 하여튼 그래요. 요거는 다이소랑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팩도 나오는데 이 단조팩이 그냥 사진으로 봐서 더 되게 좋아 보여요. 단조팩 괜찮습니다. 많이 샀네. 이것도 아까 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몇 명 사는 거야. 딱 들어가니까 바로 나오던데. 리뷰가 377개가 있네요. 4.9점. 좋아요. 이런 거는 그냥 다 좋은 거 맞습니다. 이 단조팩 하나도 이제 그 김주임 콜팩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김주임 콜팩은 너무 오래 써가지고 휘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팩을 닦아서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흙이 진흙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녹이 쓴 것도 있고 해서 요거를 싹 다 바꿀 생각이거든요.
요거 빠짐 처리 이런 것도 잘 돼 있어. 되게 잘 돼 있어. 제가 가장 흔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김주인 콜팩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좀 하이엔드라고 생각하는 게 듀랑고에서 나오는 그 팩이 있어요. 그게 하이엔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얘는 가격도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아. 고강도 단조 팩. 지금 4,700원이 사이즈가 얼마짜리지? 20cm짜리가 4,700원이면 김주인 콜팩보다는 좀 비싼 편입니다. 얘가. 하여튼 요거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딱히 눈에 들어온 게 또 뭐가 있을까? 얘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38,000원? 37,000원? 단조팩 프로 두 개 세트? 아, 8개씩. 20cm 8개니까. 그죠. 최소 8개는 있어야죠. 최소. 근데 뭐 스트링 잡고 가이드라인 잡고 하면 한 20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써보니까 한 20개? 20cm짜리하고 30cm 막 섞어갖고 한 20개는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 하여튼 요런 것들 팔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망치. 요것도 딱 보면 그냥 스노우피크 비슷하게 만든 거죠. 요거는 스노우피크 비슷하게도 보고, 요게 브루클린 웍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던데. 하여튼 뭐 다들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OEM 줘서 그냥 자기 로고만 박아서 파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요 대가리 부분이 돌아가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서 강아지들, 예, 묶어놓고 잠깐 이렇게 줄 걸어놓으면 줄 꼬임 없는 이런 것들도 팔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팩도 제가 찜뽕을 해놓을게요. 요거는 요거 찜뽕 해놓읍시다. 세트로 사야 되니까. 요거 하나 찜뽕하고, 이게 뭐가 틀리지? 뭐가 다르지? 같은 건데 왜 두 개가 올라가 있을까? 이거는 J1이고 J2고 무슨 차이지? 잘 모르겠는데. 단조 팩 세트 이게 8개 들어있었거든요. 이 모양이랑 길이는 어차피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고, 얘는 아, 요 대가리 부분이 좀 다르구나. 아, 다른 거 맞나? 좀 달라 보이기도 한데. 아, 뭐가 약간 달라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요렇게 생겼고. 와, 얘는 스테인레스. 이게 절대 녹 안 쓰는 420을 썼네, 420. 거의 1000도 가까운 데서 담금질하고요. 700에서 댐퍼링하고. 와, 이거 거의 안 휘어지겠네요. 근데 이게 대가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똑같아요. 만들어진 환경은 똑같고. 하여튼 이게, 아, 이 스탠레스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420J1이라고 돼 있거든요. 난 차이 잘 모릅니다. 공돌이가 아니라서. 뭔 차일까? 아, 야광링을 설치를 가능하다. 아, 요 차입니다. 요 차이. 요 홈이 약간 있었잖아요. 거기다 야광링 끼울 수 있다. 이 차이구나. 그러면 이왕이면 저는 야광링 안 끼우니까 그냥 싼 거.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야광링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줄이 야광링이어야지. 줄이 야광이어야지. 자, 그 다음에 화로대 그릴. 화로하고 그릴은 뭐 요런 겁니다. 유니프레임을 조금 많이 보고 참고를 해서 만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캠핑몬 제품 봤을 때요, 저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스노우피크랑 유니프레임이 하고 캡틴 스태그 같은 게 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느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본 캠핑 용품 중에서 오토 캠핑보다는 약간 부시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오토 캠핑?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요. 뭐 직화로 뭐 바로 하고 하는 거 좀 좋아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여기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스노우피크, 뭐 울프 앤 그리즐리, 뭐 유니프레임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여기서는 저는 캠핑 초창기에 제 캠핑 스승님이
요거 쓰던 거 하나 줘가지고 굉장히 크고 무거운 거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보관 가방이 찢어지더라고요. 손잡이가 뜯어져 버렸어. 그래서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요 정도. 근데 이게 접었을 때 모양 자체가 너무 좀 사이즈가 크게 접힌다 그럴까? 이거는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요 느낌이 작죠?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요거는 약간 일본 사람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스타일에는 좀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사면 요거 사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도 그릴도 사고 뭐 바람막이도 사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런 스타일의 그린에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막 이중연소 되고 요런 게 좀 제 취향이라 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요거 유니프레임 거 동그란 거 로스터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는 참 좋아요. 참 좋은데 직화의 맛이 진짜 잘 나요. 가스를 쓰는데 직화의 맛이 나. 그게 이유가 이게 불이 직접적으로 고기에 닿는 게 아니라 이 복사열 같은 걸 써요. 밑에 보면 이게 망이 하나 있잖아요. 요 망. 이 망에 가스가 달가지고 빨갛게 돼요. 얘가. 밑에서 열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불길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타진 않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빵을 굽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절대로 여기 하면 안 되는 게 고기를 굽으면 안 돼요. 어떤 고기? 돼지고기 굽으면 안 돼요. 저 돼지고기 구웠다가 버너 하나를 그냥 버렸거든요. 거의. 근데 그 버너가 다행히 그 가스웨어 제품 버너여가지고 보내니까 AS를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거의 새 것처럼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돼지고기, 뭐 삼각살 이런 거 구워 먹는데 미친 듯이 기름이 밑으로 흐르는데 이 메쉬망이 그걸 다 흡수를 못해요. 그냥 밑으로 뚝뚝뚝뚝 다 흘러버리더라고요. 이게 다 막혀버렸어요. 노즐이. 하여튼 재미는 있는데 쓸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로 넘어가면요. 요거는 약간 뭔가 매니악해지는 느낌까지 넘어가는 거죠. 좀 너무 매니악해. 자,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제가 딱 언급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뒤에서부터 살펴보는데 요거 있죠. 이그니터 토치. 요거는 그 캠핑문에서 나오는 3단 토치 있거든요. 그거 사면 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똑딱이에요. 똑딱이. 똑 해서 불 붙이는 라이터 같은 건데 뭐 가스 넣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그니터고. 그 다음에 요런 오덕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코베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요거는 소토용 바람막이 연장 뭐 요런 거 자 요런 좀 자잘자잘한 거 많은데 이 캠핑문이 진짜 잘 만드는 게 이런 스테이션류나 어댑터류를 진짜 잘 만들어요. 저도 요 제품을 알리에서 구매한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가지고 있느냐면 일단은 얘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굳이 안 산 건데요. 이걸 쓸 일이 있을까요? 버너 쓰는 사람들이 쓸 일 없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동시에 네 개를 이거 병렬이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쭉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언제 쓰느냐? 이와타니에서 나오는 가스 히터 있어요. 차 안에서 쓸 수도 있는 그거 쓰는 사람들이 이 캔 하나 넣으면 시간을 얼마 못 쓰거든요. 그럼 또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션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거 다이소에서 가면 요만큼에서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요거를 연결을 네 개를 해가지고 선을 뽑아내는 거죠. 선은 별도예요. 요건 스테이션만 52,000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요 선을 다시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을 해서 그 끝에다가 얘를 또 달아야 돼요. 요걸 달아서 이와타니 그 가스 히터에다가 탁 꼽으면 선이 쭉 연결돼 있겠죠. 그래서 가스를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떨어지면요. 그냥 이 선 분리할 필요 없이 여기서 또 빼가지고 또 꽂고 교체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자석식. 탈깍탈깍 붙는 식이고 요거는 끼워서 돌리는 식. 근데 끼워서 돌리는 식이 이게 또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랑 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3구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소가스를 연결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요런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캠핑문 제품 제일 처음에 사봤던 게 요거예요. 그때도 가격이 3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3만원대네. 하여튼 이 롱토치 있죠. 조립을 해서 3단으로 쓸 수도 있고 짧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롱토치에다가도 밑에다가 부탄을 끼워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이소를 끼울 수 있게 어댑터가 또 있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기본으로 얘를 또 줘요.
사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가스 상관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그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그니터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걸 샀었습니다. 요 디자인일 때는 제가 한국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중국 건지 알았어요. 이거 뭐지? 아가일 패턴이라고 하나? 양말 같은 거? 하여튼 요 패턴이 중국 제품에서 한때 유행해서 계속 이걸로 파우치를 만들어 냈었거든요. 그냥 딱 보고 아 중국 거네 그런 느낌이었고, 요새는 요게 또 블랙도 나오는가 보네. 우리나라 제품에도 요거 블랙으로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은색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 하나 주시오. 은색 있으니까 됐죠.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다 블랙으로 뭐 맞출 필요 있나. 하여튼 요거 좋아요. 제가 리뷰까지 올려놨고 좋습니다. 요게 좋은 이유는 제 숯이 나무에 불 붙일 때도 가까울 때보다는 그냥 의자에 앉아갖고 멀리서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튀는 숯들이 있어요. 타닥타닥타닥. 가까운 데서 불 붙이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해놓고 있을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얇은 화로대 말고 깊은 화로대 있죠. 이중연소 되는 거. 그런 거에 불 붙일 때는 얘 있잖아요. 그냥 푹 꽂아놓고 그냥 가면 돼요. 불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는 게 요거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리에서 샀던 것 같아요. 광군제 때. 요것도 좀 편한데, 요거는 이렇게 요 위에다가 버너를 꽂는 형태거든요. 버너 꽂아서 이 끝에는 뭐 부탄을 연결하든 이소를 연결하든 그렇게 선을 길게 빼서 쓰는 어댑터. 요거는 되게 소형 조그만 버너 있잖아요. 이소가스용.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있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거는 요거 많이 쓰시던데, 요거는 저는 필요가 없어요. 요거 전용이거든요. 요거 전용인데, 요 머리 부분에 요거, 이제 어시스트 레버, 이제 요걸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레이저 각인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캠핑몰에서 한 번 더 보내주신 그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서 요 놈이 있었어요. 지금 여긴 품절 떠 있던데, 요거를 보내주셨거든요. 요만큼. 저는 이제 원래 소토 310에 요 꼬다리 부분이 레버 조절하는 게 엄청 허접해요. 그래서 요걸로 교체를 해서 쓸 수 있는데, 요 각인되는 걸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각인되어 있는 게 굉장히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그 다음에 조절할 때 되게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 팔아요. 캠핑몰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파는데, 이것도 가격이 캠핑몰께 제일 싸요. 다른 데는 요거 하나만 만 원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품절이 떴나 봅니다. 리뷰도 많고. 근데 이건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물건이죠. 소토 없으면 또 쓸 수도 없고. 요런 거예요. 요 끄트머리 있잖아요. 요거 소토용 요 끄트머리를 교체하는 물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아, 요거. 근데 요거는 저도 이거 알리에서 이걸 처음 보고요,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얘가 뭔가 돌돌 돌려 가지고 끼우는 방식도 아니고 그냥 실리콘 캡으로 탁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부탄에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이렇게 고리 카라비나 걸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굳이 이렇게? 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굳이?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큰 캔 있잖아요. 뚱캔. 거기는 못 써요. 이게 그만큼 무게를 이제 지탱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니까 그거 써놨어요. 뚱캔에 쓰지 말라라고 써놨고요. 제가 이걸 여기서 봤나? 하여튼 어디 다른 데서 봤는데, 여기 있네. 450 이소가스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 무거워서 얘가 견디지 못한다. 뭐가? 요 자석 부분. 여기 자석이 있는데, 요거를 거꾸로 딱 걸어가지고 요렇게 액출 모드로 쓸 수 있게끔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를 보통 450을 저는 많이 써요. 싸니까. 다이소 가면 3,000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거기는 또 쓸 수 없어가지고 요거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래도 다이소는 2,000원짜리 작은 거 파니까 귀여우니까 이거 추가할게요. 찐뽕. 그 다음에 요 다리도, 이런 다리도 있거든요. 조그마한 삼각대. 근데 이거는 제가 따로 안 샀습니다. 따로 안 샀던 이유가 얘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굳이 이게 더 따로도 파는구나 그렇게 보고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최근에 보내주셔가지고 요 박렬판도 제가 하나 생겼는데 원래 그 중국 알리 광군제에서 요 소토용 케이스 사면서 요 플레이트를 제가 하나 샀었거든요. 굉장히 허접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받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는데 요 좀 고급진 버전을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게 딱히 필요한가? 뭐 잘 모르겠어요. 용도는 그거예요. 여기 위에 불판이 올라갔을 때 그 복사열이 밑으로 계속 전해지잖아요. 그죠? 조리할 때. 그거를 막아주는 용도이기도 하고 뭔가 기름 같은 게 튀었을 때 밑으로 좀 튀는 걸 막아주는 용도인데 어쨌든 소토 플레이트에는 뭔가 박렬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렬판 위에 박렬판이 하나 더 올라가는 구조니까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약간 느낌상 그냥 폼 같은 느낌, 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안전성은 훨씬 더 높여주는 거죠. 부탄에 이제 열이 안 가게 만드니까. 근데 저는 소토를 쓸 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잘 안 쓰고 아까 전에 길게 이렇게 선 연결해서 뽑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이소나 부탄을 다 혼합해서 가지고 다니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다 이소가스로 통일을 해버렸거든요. 이소가스로 통일을 하면 요 소토 310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요 버너 부분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캔은 옆에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열이 가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요 캔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부탄 캔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 이소가스 다 써버렸는데 구하기 힘들 때 있어요. 이소가스가 안 파는 곳이 제법 있거든요. 뭐 캠핑 용품점 말고 그냥 캠핑 갔는데 만약에 다 썼다 그러면 캠핑 용품점 매장에도 없다. 아니 캠핑장 매장에도 없다. 부탄가스 하나밖에 없다. 옆 사람한테 빌리려고 하는데 부탄가스밖에 없다.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스를 두 개를 호환할 수 있는 요 호환 그 어댑터는요. 이소, 부탄, 부탄, 이소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 특별한 건 안 보이고요. 재밌는 거 하나 또 보기는 봤어요. 요거 별로 저는 요리를 안 하니까 땡기지는 않는데 우리 토치로 직화하잖아요. 그 직화를 하는데 뭐 다리미 같은 이런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다섯 명이나 또 사긴 샀어. 이 가격이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만 원밖에 안 해. 근데 이게 용도가 뭐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여기다가 요거를 딱 연결해가지고 보통 여기 보면 앞에 그물망으로 돼 있잖아요. 그물망으로 돼서 빨갛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이 복사열 직 그러니까 직으로 불이 떼어지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인데 요렇게 해서 위에다가 뭔가를 지지거나 하는 용도거든요. 조리용. 뭐 카라멜 라이저 전용이라고 돼 있는데 간접열로 뭔가 조리한 거거든요.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조리를 잘 안 해 먹으니까 부탄을 이렇게 다 세울 수도 있고 하여튼 세트로 해서 만 원이면 저는 괜찮은 가격인 것 같은데 고기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막 지져버리면 다림질로 토치질 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찜뽕 안 하겠습니다. 있어도 안 쓸 것 같아요. 자, 다 봤고요. 아, 배고프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여기 식기 쿠커들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 여러가지 깊이 그 다음에 폭 용량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 컵들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소주잔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깊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좀 깊이가 더 있어 가지고 컵처럼 보이는 것들 아니면 일반 시에라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뭐 주전자 같은 것도 보이고 반합도 보이는데 요 반합이요 좀 재밌는 반합인데 15,000원이나 하잖아요. 다이소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왜 15,000원이냐 하면 뭔가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5명 샀네요. 아, 5명 산 게 아니고 리뷰가 5개가 있는데 요게 압력을 빼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밥할 때 뭐 조리할 때 색깔은 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 여기 옆구리에 보면 요거 있죠. 떠덕떠덕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물 빠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렇게 쌀 씻고 나서 쌀 씻었어요. 그리고 요걸로 쭉 이렇게 빼낼 수 있는 요런 좀 신박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되게 많이 차면 드슥드슥드슥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뺄 수 있는 증기 토출부가 있어요. 그게 약간 차이점? 그리고 미끄럼 방지 그립 요거는 아마 있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이게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드러내는데 압력으로 꽉 물려있을 때 잘 안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요거 있으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반압이
이미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 케이스도 주네. 아, 케이스도 사야 되는 거구나. 반환 보관 케이스도 있고. 요거 좀 매력적이네요. 근데 있는데 또 가질 필요는 없어서. 만약에 이게 저한테 있어야 된다면 기존에 있는 다이소가 망가지면 얘를 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요런 것들, 비어캔 조리하는 것도 있고 요런 것들도 있고, 핫샌드위치. 일본 캠핑 영상들 보면 꼭 아침에 빵을 먹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는 아침에 빵 안 먹습니다. 패스. 요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비싸더라고요. 더치, 그러니까 불 위에 직화로 뭘 올릴 수 있는데 또 많이 샀어, 사람들이. 후기, 중국산이라 반신반의했는데 기대 이상 최고 컬입니다. 유격도 없고 딱 맞아요.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밑에 상세 페이지에 설명을 약간 보시면 뚜껑에다가도 조리를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다가 숯을 올려버려가지고 열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정말 터프하게 조리를 할 수 있는 도구죠. 이렇게 이 뚜껑을 뒤집어서도 펜으로 쓸 수 있고, 뒤집어서 숯을 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써요. 사이즈도 그렇게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손 크기에 비하면 별로 안 크죠. 거의 1인, 2인 정도가 쓰는 용량인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되게 무거울 것 같아. 용량은 6인치. 와, 1250mm나 되네. 요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무수분 요리 같은 것도 가능하네요. 안에다가 훈련칩 깔고 위에다가 뭔가 받치는 거 하나 넣고 위에다가 숯 넣고 해서 바베큐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게 세트인가 봅니다. 요렇게 잘 만들었네. 구성도 좋고. 이게 두께가 얼마인지 좀 궁금한데요. 올라가 볼까요? 20cm. 그렇게 안 무겁네. 2.65kg. 15. 지름이 한 뼘도 채 안 되네. 용량은 1.25. 라면 하나 끓일 수 있는, 한 두 개쯤 끓일 수 있는 용량. 세 개 가능한가? 3개 빠듯하게 가능하겠다. 이게 두께가 얼마인지 이런 얘기는 여기에, 두께 있습니다. 봐봐. 이게 엄청 두껍잖아요. 두께가 3.4mm나 돼요. 이 3.4mm면 되게 두껍거든요. 엄청 두껍고, 조그만한데 묵직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치. 불 위에 막 직접 다 때려 올리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조리 안 합니다. 저는 껌댕이 묻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안 사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요거. 최근에 요거 협찬해서 주셨는데, 요게 은색이 있고요. 실버.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고유의 색이 있고, 요거 티타늄 코팅 같은 거 돼 있는 블랙이 있는데, 이거 좋아요. 사이즈가 54g, 이게 27g, 그 다음에 30g, 15g. 이게 두 개 종류가 있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뭐 리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플레이트 있죠. 스테인레스 플레이트도 요게 코팅을 해서 블랙으로 나온 게 있고 실버가 있던데, 블랙이 조금 가격이 더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실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 받았습니다. 하고 표면도요, 번질번질하게 촌스러운 실버가 아니라 좀 가공이 돼 있는, 이게 비즈 블라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쇠 구슬 같은 걸 팍 쏴가지고 요렇게 좀 무광 반광 처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되게 고급스러워요. 저도 요거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저는 8P짜리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상세 페이지 들어와 봤거든요. 블랙이 있는 거예요. 아, 이왕 보내주시려면 제 블랙 좋아하는 거 알았으면 블랙 보내주시지 공짜로 바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제 돈 주고 샀으면 요거는 블랙 샀을 겁니다. 블랙이 훨씬 더 고급집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요런 뚜껑도, 이게 월넛이네. 월넛 뚜껑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커피 그라인더가, 이게 사이즈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거 써봤는데 되게 괜찮아요. 잘 갈리고 괜찮고. 그리고 시에라 컵 종류들도 이 블랙 버전들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써보니까 가볍고 예뻐요. 제가 블랙으로 카즈미에서 나온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훨씬 더. 시에라 컵은 가벼운 게 짱입니다. 예. 무거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거우면 음식물 담으면 손에, 이 손목에 여기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벼운 게 짱이다. 그리고 뭐 이런 가죽 손잡이도 팔고, 더치 오븐도 있고,
뭐 요런 것들이 있다. 더치, 요 더치도 사실은 스노우피크에서 더치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더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직화로 뭐 바로 하실 때 쓰는 용도.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제가 하나 샀까 말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튀김 채망이라고 요거 이제 뭐 차를 우려 먹을 때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란 풀어 가지고 알끈 제거할 때뭐 그냥 채망인데 시에라 컵 크기다. 그냥 스태킹해서 쓰기 좋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요거는 하나 담아 봅시다. 있으면 쓸것 같아. 그리고 여름철에 엄청 쓸것 같습니다. 비빔면 해 먹을 때. 자, 다 담았지? 오케이. 접시는 이미 은 색깔이 있으니까 패스. 오케이,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수납 가방으로 넘어가면, 뭐, 요런 수납 가방 종류가 있다. 파일 드라이브 수납 가방도 있고, 필드랙, 큰 사이즈, 반쪽짜리 사이즈, 미니멀, 그 다음에 시에라 컵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소토 레귤레이터 수납 가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에 아까 그 접시 세트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8P가 이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근데 이 가방은 약간 호불호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자에 그 캔버스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근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이 컬러가 되게 애매해요. 오묘? 애매? 단어를 고르면 저는 오묘보다는 애매에 가까운 건데, 탄도 아니고 카키도 아니고 좀 그런 색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다. 하여튼 제 취향은 아닌. 그다음에 요것도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겁나 큽니다, 이거. 장작 30kg를 이 안에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장작 가방인데 얼마 안 해요. 26,000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요런 느낌이기는 한데, 이렇게 장작 넣어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엄청 크죠? 사람 키에 비유하면 엄청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커요, 사이즈가. 그리고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방수 비스무리하게 돼 있거든요. 결로, 그러니까 이게 캔버스 천이니까 바닥에서 결로가 올라올 거잖아요, 장작 담아놓으면. 그런 거를 막을 수 있게 이렇게 뭐 PU 코팅 같은 거돼 있는 인으로 돼 있습니다. 접으면 딱요 사이즈가 되고요. 별로 안 커요. 40? 거의 40이네요. 39, 39, 40인데 거의 정육면체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 담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캠핑하다 보니까 장작을 다못 쓰고 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1박 2일 하면서 못 쓰고 올 때가 많았어요. 제가 쓰고 있는 화롯대나 화목난로가요, 나무를 좀 많이 덜 먹는 것만 저는 쓰거든요. 그래서 10kg짜리, 15kg짜리 하나를 들고 가면 다못 쓰고 올 때가 있어서 그냥 맨날 그 그냥 비닐 같은 데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오는데, 요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담고, 그다음에는 넘어갑시다. 되게 뭐 많죠? 자, 솔로 백패킹 넘어가면 아까 전에 반납 케이스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니 쿠커 요런 것들 막 보이고, 미니미니한 것들 여기 다 보이네요. 중복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만 단독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서 봤던 것들이 이제 솔캠 미니멀 캠핑에 적합하게 세팅된 것들이 여기 쭉 보이네요. 요런 것들도 보이고, 에어블로우 같은 것도 보이고요. 다 미니멀. 이미 다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기타용품. 여긴 뭐가 있을까? 아,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 저도 있어요. 요 스티커.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가요, 약간 엠보가, 이게 붙이고 나서 위에 비닐을 떼내는 형태인데 약간 엠보가, 도톰하게 엠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예,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이런 거 있다. 4,000원 한다. 근데 이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심 꺼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 이건 또 뭐냐? 아, 아까 다리 따로. IGT 그 브릿지 테이블. 그 다리만 따로 판다고 그랬죠? 근데 다리가 두 개에 14,000원이거든요. 그럼 이걸 이렇게 따로 살 필요가 있느냐? 없죠. 세트로 된게더 싸요. 38,000원. 근데 위에 이게 그 IGT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하고 원래 다리가 있는 버전하고 9,000원 차이가 있었는데, 따로 사면 14,000원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일 드라이버 끄트머리 보호 캡. 아, 제가 그 설명을 안 했네. 요거는 파일 드라이버 사면 안에 들어있기는 하는데, 요게 아까 어디 있었더라? 파일 드라이브가. 아, 랜턴 위에 있겠구나. 아, 요거.
제가 처음에 캠핑문에서 IGT 테이블 협찬해준다고 했을 때 고르고 싶은 거 골라라라고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진짜 제가 가지고 싶었었어요. 요거는 원래는 한쪽만 거리가 있는 스노우피크 거 있잖아요. 스노우피크의 파일 드라이버 당치는 거 있는데 얘는 두 쪽으로 돼 있고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써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되게 묵직하고 잘 박혀요, 땅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만약에 데크에 갔다 그러면 못 박잖아요. 그리고 땅이 얼었다 박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삼각대도 따로 있습니다. 삼각대 따로 있고 파일 드라이브랑 삼각대랑 한꺼번에 가방에 넣어서 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강추. 진짜 강추입니다. 이건 진짜 써보고 싶었어요. 단점은 길이가 길어요. 길이가 긴데 부피가 작으니까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높이가 되게 높아요. 246 정도의 높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이게 최대한 올려가지고 위에 뭐 걸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 달랑달랑 거리진 않고 요렇게 될 거니까 요 높이가 한 190, 180 정도까지 얘가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한 2m에서 180 사이. 그렇게 뭔가 랜턴이 걸리면 주변을 밝히기에 딱 적합한 높이가 나와요. 높이가 되게 높아서 조금, 괜찮은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딱 느낌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전혀 중국스러운 느낌이 좀 안 나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좀 중국스러운 느낌, 이거는 뭐 알리나 타오바오에서 되게 싼 마이 싸구려 샀을 때 약간 그런 느낌들 나는데 얘는 제가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았어요. 그냥 매장에 있는 스노우피크 그 파일 드라이브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일 윗단 있죠. 제일 윗단이 이게 통봉이에요. 통봉. 안이 안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어서 땅에 찍을 때 찍어서 박아 넣을 때 되게 잘 들어갑니다. 요거 좋았어요. 좋았어. 자, 이제 다 봤네요. 자, 베스트는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거. 자, 실시간으로 얘가 베스트 1위에 올라온 이유는 뭐냐? 제가 리뷰를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1등으로 타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요런 IGT 위에 뭐 스노우피크 플레이트 같은 거 올리잖아요. 그죠? 그 뚜껑, 전용 뚜껑 같은 것도 있고 뭐 요런 것들이 쭉 보입니다. 전용 이게 캠핑문은요. 요런 부품들이 좀 원래 많이 팔렸어요. 원래 요 부분들이 다른 데는 안 팔거든요. 이거 좀 많이 팔렸고 그게 그 다음에 필드랙 이거 원래 좀 많이 팔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그래요. 나머지 제품류들 품질 좋습니다. 저는 요것도 살짝 땡기기는 했는데 제가 만두를 이렇게 한두 개 직접 먹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에라 컵밖에 안 되잖아요. 사이즈가 속 터져. 그럼 얘를 겹쳐가지고 위에 몇 단씩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부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패킹 문제 때문에 요거 한두 개 들고 다니면서 만두 쪄먹을 바에 안 먹을란다.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있더라.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쭉 다 훑어봤잖아요. 그럼 일본 사이트에 가서 빠르게 훑어볼게요. 카테고리 가서 전체 다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못 봤던 것들 제가 몇 개를 한번 찍어보면 이거 우리나라에 없었죠. 이 자전거 관련된 거는 일본 특화된 상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6개짜리 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어요. 7480엔 정도 하는데 얘 용도는 방금 예시에서 봤겠지만 이와타니 그 가스 히터 있죠. 거기에만 쓰는 겁니다. 이거 말고 쓸 일이 전혀 없어요. 요거 블랙이 또 우리나라에도 블랙이 있었어요. 이거 새로 나왔다고 상세 페이지에서 봤었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빠르게 훑어갑시다. 이것도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 같고 요거는 LPG 연결하는 거고 우산도 못 봤고 이런 것들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주의 깊게 안 봤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거니까 못 봤던 것 같고 이런 것은 다 봤고 이것도 없고 자전거 용품 자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 요거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봤나? 본 것 같기도 안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쿠커 식기잖아요.
여기에 얘가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아, 이것도 또할 말이 돼가 좀 많죠. 제가 캠핑문이 무슨 브랜드인지도 잘 모르던 그 시절에, 약간 캠린 시절에 얘를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되게 싸게 팔길래 얘를 샀는데,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래. 제가 풀세트로 샀거든요. 이렇게 풀세트로 샀는데 요거 있죠, 요거. 그다음에 요거 손잡이 요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뚜껑으로도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고기를 굽기도 하는데, 요게 통 스테인레스예요. 통 스테인레스.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요거를 한참 잘 쓰다가 방출했습니다. 방출한 이유는 요거 있죠. 요 사이즈. 여기에 라면 하나가 끓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론 맨날 라면 먹는 건 아닌데, 하여튼 라면을 부셔서 막 넣어서 그렇게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 봐요. 되게 작죠. 이게 실제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보면 대충 사이즈 알잖아요. 요게 12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게 12, 17. 17이면 한뼘 정도도, 한뼘 정도 되잖아요. 되게 작아요, 이게. 요것도 목살 두개 올리면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제 조리 스타일에 안 맞더라고요. 좀 화딱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쓰고 방출해버렸는데, 요런 제품도 있는데, 이게 만져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두개 세트로 해서 가방까지 해가지고 35,000원이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되게 두껍해요. 무겁고 두꺼워요. 304로 다 썼는데. 이 두께 나와 있을 건데. 이 뭐야? 그릴 플레이트가 이게 높이가 1.3cm나 돼요. 1.3cm. 높이가 1.3cm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 온포각이 들어갔잖아요. 그거 다 포함한 건데, 두께가 최소 5mm 정도는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 건 몰라.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내하고 안 맞았을 뿐이지. 이건 그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또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하여튼 요렇게 뭔가 미니멀하게 속닥속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런 것들은 그냥 다이소 가서 사면 되는 거고요. 좀 그렇습니다, 요런 제품들은. 자, 이제 다 훑어봤죠. 다시 일본으로 와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 아, 그리고 요거는 그 가스 구멍 뚫어서 버리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 소방관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가스 용기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가스 뚫다 보면요, 가스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뭔가 금속끼리 부딪히면 이 스파크가 튀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뚫다가 폭발할 수 있대요. 그 스파크 때문에. 그래서 가스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뚫어서 버리지 말고, 그냥 그 가스 주둥이 있죠, 그 땅에다 칙 누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비우는 게 낫다. 구멍 뚫어서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필요 없는 물건 같은 거죠. 저도 다이소에 이런 거 비싼 거 팔길래 한번 샀었는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못 봤던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봤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봤는데, 이 가스를 다른 통으로 옮겨서 쓰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뭔가 법에 안 맞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게 없어요. 지금, 여기 있나? 아닌데, 이거 비싸게 생겼는데, 이거 아니고. 그죠? 랜턴 보이고, 뭐 이렇게 어댑터, 호환유, 이런 것들 다 보이는데, 여기도 보이기는 보이는데, 얘만 파는 거잖아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마 법적으로 못 팔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 가스통에 가스를 주입하는 거는 그 사업자만 할수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귀엽고 가지고 싶어가지고 중국 사이트에서 막 들여봤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비싸요. 한 4만 원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에이 말자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자, 이런 호롱이들 있고요. 호롱이들이 되게 많죠? 호롱이들 많고, 요, 글로브들도 되게 많고. 자, 못 봤던 것들이 뭐가 있지? 아, 이것도 우리나라 사이트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커피 용품에서 그냥 넘겨버려가지고 여기까지 못 왔는데, 요것도 제가 리뷰를 했어요. 커피 용품들, 이 캐니스터랑, 그다음에 그라인더랑, 그다음에 요거 드리퍼랑, 그다음에 시에라 컵이랑 제가 다 리뷰했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가방류는 색깔이 좀 뭔가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못 봤네요. 그릴 플레이트. 요거. 시에라 커버 안에 만두 하나 쪄 먹으려고 이 짓을 해야 되나? 요건 되게 멋있죠? 3단짜리. 근데 이게 사이즈 작거든요. 시에라 컵딱 지름밖에 안 나오는 건데, 그래도 요만큼 들고 다니면 부피가 꽤 나가니까, 이렇게 4단까지 해서. 이 샤오롱바오 같은 거해 먹으면 좋겠네요. 이게 중국 타겟인가?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거는 그냥 이 제품 까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취향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 이, 리드라 그러죠. 이 리드가 용도가 사실 뭔지는 알아요. 그냥 시에라 컵에다가 뚜껑 올려가지고 그냥 먼지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뚜껑 같은 건데, 여기 또 직화도 돼요. 직화도 돼서 막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구워 먹는 사진 같은 것도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게다가 간장 같은 거 소스 담아가지고 조그만 종지처럼 쓰기도 했는데, 저는 이 제품이 키녹스 제품이 두 갠가 있거든요.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시에라 컵 하나 더 꺼내는 게 낫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있나? 이 고리도 따로 판다고? 와, 진짜 분리해서 파네. 요 백패킹 장비들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컵도, 이게 컵이죠. 시에라인데, 이게 컵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에는 요거 없었어요. 탑 플레이트는 팔았는데, 요 다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알리 같은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이트하고 우리나라 사이트하고, 동일하게 파는 것도 있고 서로 좀 다른 것도 있다. 뭐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팔지 않는 캠핑용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쭉 뒤져보다가 몇 개를 여기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뭘 담아놓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 비교를 좀 해보려고 담았는데, 자, 캠핑문 스토어에서 여기 보면 식기, 여기 커피 용품이에요. 어디 갔나?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커피 드리퍼. 드리퍼가 들어가면 컬러를 두 개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컬러. 블랙이 2,000원 더 비싸요. 그럼 21,000원. 지금은 일단 배송비 무료인 상황인데, 제일 비싼 걸 고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 제일 싼걸 골라야겠죠? 싼 거는 19,000원. 아까 했으니까. 그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캠핑문이라고 막 검색을 하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찾아냈어요. 그 알리익스프레스는 자체적으로 플랫폼에서 할인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 입점돼 있는 사람들이 할인을 막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쌀 때가 있습니다. 막 공돈 대첩 이런 거할때 있거든요. 그리고 배송일이 보면 27일 날,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일주일 정도에 도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배송도 뭐이 정도면 받을 만해요. 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격이, 배송비가 지금 여기 없어요. 배송비 없이 무료 배송으로 13,000원이죠, 얘를. 근데 우리나라 여기 캠핑문에 들어가서 얘를 실버를 딱 고르면 1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꽤 있죠. 그러니까 급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비교해 보다가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파는 게 만약에 없다? 근데 같은 걸 만약에 팔고 있다? 그럼 중국 사이트가 더 싸면 중국에서 사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가스 연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런 것들도 되게 싸더라고요.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적 여기가 싸다는 거였죠. 이게 3구짜리잖아요. 하나, 둘, 세 개. 3구짜리인데 요거를 여기 와서 우리나라 스마트 스토어에서 요거 보자. 가스 가서 3구짜리가 비싼가? 요거거든요. 맞나? 잘못 봤나? 어떻게 생긴 거야? 잠깐만 닫고요. 일자로 생긴 거죠. 일자로 세개 연결하는 거. 하나, 둘, 세 개. 선까지 주는 거잖아요. 일자로 연결하고 선까지 주는 건데, 35,900원 무료 배송. 그리고 우리나라 거에 가서
일자로 돼 있는 거 찾아봅시다. 이게 일자로 돼 있는 거죠. 일자로 돼 있는 거고 여긴 선은 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선을 나눠 산다. 두 개를 합치면 우리나라 게 조금 더 비싸죠. 4만 원 돈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그냥 사면 돼요. 이런 데가 5천 원 정도 더 싸니까. 근데 이게 정가에서 할인을 해서 파는 거니까 공통 대첩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더 싸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사요. 어차피 똑같은 데서 그냥 나온 제품이라서. 그 다음에 또 싼 게 싸다기보다는 요것도 쌌어요. 요놈 우리나라 거에서 9,000원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료 배송인데 문제가요. 제일 싼 거예요. 제가 사다 낸 게. 근데 얘가 3월 달에 와. 지금 1월 20일인데 3월 25일 날 두 달 기다려야 됩니다. 두 달을 기다리면서 3,000원 싸게 사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사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런 거 막 속 터져서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패스.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제가 담아둔 것 중에서 요거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지금 살라고 담아놓은 건데 이게 그 라이스 쿠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나라 브랜드 막 이런 데서 나온 것들 보면 한 9만원 8만원대 정도까지예요. 이거 스테인리스로 다 만들어지는 건데 내솥이 있고 외솥이 있어요. 무료 배송이고 10일 만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26,700원이죠 근데 요게 우리나라 캠핑문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식기 쿠커 들어가서 쭉 훑어봤는데 저는 봤던 기억이 없어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두 페이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없죠.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느냐면 일본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일본 사이트에 가니까 이 쿠커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자. 요 놈이 쭉쭉쭉 내려가면 쿠킹 툴 화로대들이 쫙 나오고 냄비 이런 것들 나오고 커피 용품들 쫙 나오고 하여튼 몇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 하여튼 저걸 여기서 발견했어요. 한국 사이트하고 일본 사이트하고 뭐가 다른지 제품이 뭐가 다르지 하고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뭐 다 똑같은데 하고 나가려는 찰나에 발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같이 안 팔까요? 왜 따로 팔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져봤겠죠. 막 이렇게 하여튼 일본 사이트 어딘가에서 이걸 보다가 이거 알리에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돈 대첩에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밥이 안에 내솥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요 정도 작은 거거든요. 이게 두 공기 정도 나오는 게 있고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가 있고 라이즈 사이즈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고른 거는 좀 더 싼 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더라. 지금 여기 보고 담아놓은 게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각각의 그 캠핑 그 이 소규모 판매자들 공장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는 희한하게 들어가 보면 캠핑문 중국 알리 뭐 본사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올려놓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검색 캠핑문으로 검색을 해보면 전부 다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팔고 있는 것만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몽땅 또 다 팔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차단해야 돼요. 알리익스프레스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캠핑문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면 이제 제목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캠핑문이 아닌 게 되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고 캠핑문 제품이 어떤 건지 저처럼 사이트를 한번 싹 다 훑어봤으면 이거 캠핑문 건데? 아니면 캠핑문 건데 캠핑문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캠핑문에 OEM을 줘가지고 자기 브랜드 찍어서 만든 거네?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캠핑문 전문가가 돼버렸네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중국 사이트에서 사면 좀 더 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찾으실 때 가격도 물론 비교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배송료가 무료인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확인해봐야 되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뭐 공돈 대첩이라든지 50% 할인이라든지 플랫폼 자체에서 할인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고르시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기억했다가 사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들이요.
잘 팔린다 싶은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가격이 막 주식처럼 들쭉날쭉 하거든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살려고 담아놨는데 오늘 두 배 가격이 돼 있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싸다 싶으면 사면 되고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의 이 가격 변화 추이를 뭐 이렇게 알아보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최저가 좀 내려갔을 때 구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리에서도 싸게 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뭘 살 거냐면 저한테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빼고요. 삭제. 그 다음에 요 가스 연결하는 것도 필요 없으니까 삭제. 이거 담아놓은 거 뭐지 도대체? 아, 이건 볼때 담아놓은 거고 요거 두 달 뒤에 오잖아요. 안 사. 그 다음에 밑에 요 컵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그냥 띄워놓은 건데 이건 제가 필요 없으니까 안 사. 근데 요 스티머는 제가 살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쭉 담아놨다가 요거는 뭐 캠핑문 제품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괜찮다 싶은 거 싸다 싶은 거 그냥 다 담아놨거든요. 근데 바로 안 사는 이유가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안 사요. 그래서 가격을 대충 기억하고 있다가 좀 싸졌을 때 그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사고 싶은 게 요거 알릴까 아니에요. 그냥 요거 만 원밖에 안 해서 요거 어떤가 싶어서 한번 사보고 싶고요. 태양열 충전, USB 장전 충전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사보고 싶고 그 다음에 경량 폴대, 마운트 하이커라고 요것도 좀 중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 여기는 텐트 만들고 폴대 만들고 뭐 이런 것 하더라고요. 이게 또 되게 싸요. 두 개 세트에 28,000밖에 안 해. 이거를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사도 되는데 제가 번호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있어요. 이것도 캠핑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스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요. 이게 우리나라는 요거 들어오려면 KC 인증받고 뭐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할 때마다. 그래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개인이 구매할 때는 개인 구매는 또 돼. 한 개씩 사는 거는. 개인이 인증받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도 한번 사보고 싶어요. 요거를. 되게 뭔가 이게 소토보다 더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아놨는데 얘도 지금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4만 원 초반 내려갈 때까지 안 사고 있습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요거 살 거예요. 스팀 라이스 쿠커. 뭐 이렇게 막 담아놨습니다. 필요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 이 사이트도 아실 건데요. Q10이라고 사이트 아시죠? 요거는 일본 제품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뭐 이와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옴니라든지 어쨌든 일본 브랜드라고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금 많이 샀거든요. 근데 요게 캠핑문 게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캠핑문 검색을 딱 하니까 제목에 캠핑문이라고 들어간 것들이 쫘라락 나와요. 근데 파는 사람이 전부 다 뭔가 서울에서 보내. 셀러허브라는 이 사람이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거에 딱 들어가니까 한국 판매자예요. 뭐 별의별 거 다 팔아. 다 파는데 캠핑문 제품도 얘가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물건 올려놓은 거 보세요. 와, 몇만 개야, 몇만 개. 14만 개의 물건 올려놓은. 어마어마하네. 하나라도 걸려야 뭐 이런 해외 구매 대행업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주전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전에 캠핑문에서 그 팔던 여러 가지 국내에 없는 것들도 여기 다 있거든요. 전부 다 있어요. 거의 다.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알리하고 우리나라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Q10하고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별 가격 차이가 없다. 그럼 국내에서 사는 게 제일 속편한 거고요. 해외에서 오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오는 것들은 뭐 예를 들자면 불량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교환 환불하는 게 되게 그냥 귀찮아요.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한 몇천 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버리는 게 낫고 월등하게 가격 차이가 크다. 막 반값 이상 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싼 데서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진짜 가격 차이가 클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해외 구매 사이트가 더 비쌀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눈탱이 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싹 다 비교 다 해보고 삽니다. 제일 싼 데서. 제일 싼 데서 사거나 아니면 급한데 제일 빨리 보내주는 데서 사거나 제일 빨리 보내주는데 비싸다 그럼 또 안 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아까 전에 스탠레스 팬 막 가격 보세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잖아 이거. 모른다고 이렇게 판다니까요. 사람들이. 비교를 안 한 줄 알아. 이거. 그죠? 아까 전에 3만 얼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싸게 팔고 있다니까요. 어쨌든 다 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비교를 해보다가 제일 싼 거를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 가격을 쭉 보니까
캠핑문 키워드가 붙어있는 요 제품들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파는 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목에다가 캠핑문을 영어를 붙여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또 파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판매자가 이렇게 뭐 붙어있는 것들이 있죠. 중국 애들이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또 싸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이런 거 고르실 때. 아, 몇 개 없어요. 또 중국에서 넘어오는 몇 개 없고. 그래서 이 Q10 사이트는요, 사실 중국에서 파는 뭐 네이처 아이커 이런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파는 애들이 많은데, 주로 뭘 많이 여기서 사느냐면 그냥 등유난로, 그 다음에 뭐 DOD 거, 원래 일본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좀 사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옴니를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옴니 230, 우리나라 정발한 게 옴니 230이 40만원 넘어가거든요. 저는 정발 샀어요. 정발 AS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근데 난로라는 거는 쓰고 보니까 AS를 할 일이 1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뭐 우리나라 제품은 AS를 직접 출동해서 해줄 만큼 AS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 옴니는 진짜 고장이 절대 안 나요. 제가 진짜 막 굴려서 샀거든요. 지금 여기 최저가가 관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막 이 정도 19만 5천원인데, 이게 진짜 쌌을 때, 여름에 엄청 쌌을 때는 14만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런 데 사면 돼요. 굳이 저처럼 막 정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가방도 따로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하는데, 그런 가방들은 예쁜 거 국내에 다 파니까 뭐 디얼스라든지 아니면 양산 고무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예쁜 거 팔거든요. 그런 거 사면 되고, 여기서는 그냥 본체만 사시면 돼요. 이런 건 좀 비싸요. 기어 미션 이런 것들은 원래 비싸니까. 아, 이게 왜 이래 비싼지도 몰라. 그냥 컬러만 탄색하고 카키색이라고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옴니 230 까만색을 국내 정발을 샀습니다. 미쳤죠.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 등유난로는요, 그냥 일제 사시는 게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짱입니다. 짱.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샀던 게 RSV. RSV 230도 여기서 샀거든요. 아, 이제는 발음이 좀 센다. 저는 여기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Q10에서 샀는데 그걸 안 쓴다고 박스째로 저한테 판 사람이 있어요. 9만원에 저는 샀는데, 그때 도요토미 RS230이 11만원 초반대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싼 놈은 되게 싸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뭐 요런 것들, 원래 일본 것들 사는 겁니다. 원래 일본에서 파는 것들, DOD 뭐 아니면 스노우피크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사시면 엄청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사면, 저 옛날에 한번 샀다가 방출했는데 이런 것들도 막 10만원 초반대 팔거든요.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10만원 초반까지 했었어요. 저는 스고이스 체어를 여기서 샀죠. 우리나라의 가격이랑 뭐 한 8만원 차이가 나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버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캠핑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제가 요 캠핑문 가지고 이렇게 한번 팔고 있는 물건을 한번 쫙 다 훑어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내 눈 가는 것들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아버 아웃도 아니면 뭐 플랜 포티 뭐 이렇게 중저가 제품들, 제품군이 되게 많은 그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집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본 게 있으니까 이건 좋다 어떻다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컨텐츠도 한번 지속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와, 얘기를 떠들다 보니까 이거 지금 무편집으로 내보낼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1시간 40분을 떠들었는데,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얼굴은 요 밑에 조그맣게 나오고 있었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파스 캠핑이었고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캠핑문에서 보내준 제품들은요, 제가 아직까지 리뷰를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캠핑을 나가서 실제로 쓰면서 어쩌다 다쳤다, 좋다 나쁘다, 단점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약간 사이트 보면서 한번 이 캠핑문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여기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파는 제품이 어떻게 다르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는 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싸게 팔고 있다,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컨텐츠였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